같이 할 시간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데 이제 출퇴근을 꼬박꼬박 해야 되니까. 근데 이거 한 번 앉아 한 6시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? 근데 정말 재밌어요. 별것들을 다 아는구만. 뭐 현실적인 팁 하나씩 줄까요? 우리 장윤정 씨한테? 주례를 박노의 시인이 해주셨는데 둘이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. 이야, 좋은 얘기네. 맞아. 둘은 남남이다. 맞아. 계속, 근데 계속했어요. 각자 비밀의 방을 가져라. 그분은 어떻게 되죠? 가정생활은 편안하세요? 완전 좋으시죠. 그래요? 각자 비밀의 방을 가져라. 뭐 이러면서 얘기해서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좀 술렁술렁했어. 게다가 축가도 그때 전 전인권 형님이 와서 결혼식 때 검은색 퍼포먼스도 아니고 머리 이렇게 막 소리 되게 진짜 크게 노래 저는 뭐 좋았죠.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 말이 서로에 대한 욕심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살아보니까 절대 진짜 하나는 못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작은 것들 노력하는 거죠. 아, 좋은 얘기야. 그리고 조그만 거에서 서로 공감돼서 형성됐을 때 그때 기뻐하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장윤정 씨나 그 아나운서 분이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대로 가면서 동반자로 사는 게 좋지 않나. 좀 그렇게 주례 선생님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얘기야. 네. 장윤정 씨가 지금 남편보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약간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남편 기죽지 않게 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예, 그거 네.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네. 특히 남자들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. 네, 남들이 네.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말이죠 둘만의 예. 어떤 그 환율을 만들어서 교정환 씨가 1,000원을 주면은 장윤정 씨는 10,000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아니 뭐 둘만의 그런 거로 이상한 얘기를 해. 저 10,000원 자 바꿔주세요 이러면 10,000원 주고 뭐 그거 괜찮지 않을까.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겪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저 솔직히 객관적으로 수입이 더 많지만 남편의 수입에 대해서 너무 쿨한 것도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솔직히 남편의 월급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는 만큼 저한테 주고 제가 알아서 생활을 하지만 가끔 이제 월급날 되면 물어봐요. 오늘 돈 안 들어왔어? 왜 나한테 돈 안 줘? 약간 이렇게 투정 어린 이야기. 그럼 되게 이제 좀 알았어. 오늘 월급날이니까 입금할게 이러면서 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제 선물을 사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예. 쇼핑을 하나를 해도 인증샷을 보내요. 그래서 여보 결혼기념일 며칠인데 선물 미리 고마워 이러면서 제 카드로 사도 허락을 받고 항상 고맙다고 인증샷을 보낸다던가 결혼 기념일 선물 좀 땡겨 받으면 안 돼? 약간 이런 애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하긴 뭐 그거는 진짜 뭐 네. 현명한 방법인데요. 다 마음에 와닿아요? 네, 저도 동영환 씨 기 살려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장윤정 동영환 이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동영환 장윤정이라고 불러달라. 아니면 하다못해 술집 예약을 할 때도 경환 씨가 예약할 거예요 미리 전화해놓고 도경환 씨가 아 저 도경환인데요 그럼 그쪽에서 아 예 윤정 씨랑 오실 거죠 이렇게 하게끔 만들려고. 아니 그런 건 어때요? 요즘 있잖아요 성을 합쳐가지고 도장윤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, 왜냐면은 저도 그래. 장동건 고세훈씨도 네, 장동커플이니까 여기는 지금 도장커플 도장커플 뭐 김희선 씨도 한 말씀 해줘요.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결혼을 그렇게 반대할 거예요. 축복해주면서 제가 우리 이효리 씨의 한 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근데 저는 많이 느끼는 바가 큽니다. 네. 네. 자, 이효리 씨 한 줄.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신검진을 받자. 이건 진짜 와닿아요.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제 정신과 검진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네, 3년 전에 제가 예? 아까 왜 변했냐고 그랬었잖아요. 그때가 딱 정신검진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좀 많이 변했었어요. 그 받게 된 계기는 뭐예요? 그때 이제 막 그 표절 사건 때문에 쉬게 되면서 막 모든 인기를 다 잃을 것 같고 막 그 제가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막 맨날 술로만 이제 막 지새고 그러다가 재동이 오빠가 아 김재동 씨 네, 너 한번 가봐 그래도 좀 가야 되는데 갔다 왔대요. 아, 그래요?
자기 저한테 항상 그러거든. 야, 좀 가노. 매일 그러고 있지 말고. 자기가 갔다 왔는데 네.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유리야, 너 요즘에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가보라고. 그래서 사실 뭐 큰